좋네. 이거 바로 찍어도 되고. 이거, 아, 이거 하나 뺏어야겠는데. 사장님이 주실래나? 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제품은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칼라 리더라고 하는 제품 시리즈입니다. 이거 뭐 예전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제품이긴 했는데요. 국내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인증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데이터 칼라 사장님한테 몰래 훔쳐왔습니다. 데이터 칼라 사장님이 흔쾌히 빌려주셔서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요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칼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색깔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색깔이나 이런 걸 직접 만들었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색깔 가지고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나 이럴 때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천이나 이런 것들의 색깔을 뭐 결정한다거나 프린팅을 위해서 특정한 색깔을 결정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예전에는 전문가가 직접 페인트를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서 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린팅도 직접 하거나 그 전문가들이 색깔을 보면서 만들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적으로 그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색깔에 대한 조합만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내고요. 그것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런 걸 시공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고 또 시공하는 업체도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한테 받아서 그걸로 시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는 요 색깔을 원했는데 요 디테일한 요 색깔, 요 미묘한 차이 색깔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파란색, 노란색, 뭐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정확한 컬러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대화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도구의 힘을 빌려서 수치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상당히 편리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무에서 아마 적용하면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꼭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칼라 리더 시리즈인데요. 총 3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 제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리더, 그리고 EZ라고 해서 이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품군이 나눠져 있어요. 칼라 관련 제품들을 만든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엔트리 모델, 중급자 모델, 프로페셔널한 모델 이렇게 나눠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먹는 그런 형태죠. 어쨌거나 아주 정밀한 칼라가 필요 없다면 엔트리 모델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밀도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장비를 쓰는 게 좋긴 하겠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요 세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당근조 실험실에서 밀고 있는 스펙 읽기 한번 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칼라에서 데이터 칼라 사이트를 들어갔고요. 거기에 칼라 리더라는 제품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어떻게 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 우리는 제품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제품군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칼라 리더 EZ, 칼라 리더, 그 다음에 칼라 리더 프로 이렇게 세 개의 제품으로 나눠져 있고요. 비교표 요거를 보시면 확실히 요 제품 간의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총 세 개예요. 세 개인데 이 중에서 EZ 모델은, 그러니까 EZ 모델은 저도 안 써봤습니다. 간단한 모델이니까. 요거는 또
포장도 안 뜯은 상태여서 제가 이거 뭐 박스를 뜯기가 좀 뭐해서 박스가 뜯어져 있는 두 모델 칼라 리더하고 칼라 리더 프로 요 두 모델을 제가 뜯어서 직접 써봤습니다. 얘는 스펙트로메타라는 명칭을 가지는 제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색깔이 있는 어떤 물질에다가 제품을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이 색깔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자체에서 발광하는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빛을 쏴줘야 돼요. 표준 광원을 쏴야 되고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측정해서 아 얘는 무슨 색깔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칼라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RGB를 이용한 방법일 겁니다. 레드는 수치 얼마, G는 수치 얼마, B는 수치 얼마. 요게 RGB 방법이고요.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색깔을 수치화시킨 체계가 있는데 요게 바로 랩 칼라라고 부르는 체계입니다. CIE라고 하는 협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CIE 랩 칼라를 기준값으로 잡기도 해요. 이 랩칼라가 상당히 유용한 건 RGB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색깔 RGB로 표현했을 때는 뭐 비슷하게 뭐 표현은 되지만 완전히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의 영역의 색깔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랩칼라를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아마 사람 눈으로 보는 색깔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랩 칼라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비마다 차이점은 물론 칼라 리더와 칼라 리더 프로 제품군은 얘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칼라 모델을 지원해요. 그런데 칼라 2G는 그걸 다 지원하진 않고요. 랩 칼라와 그 다음에 RGB 칼라, 그 다음에 헥스라고 그러죠. 헥사 코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웹 디자인 할 때 16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요게 바로 헥스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까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모델은 여기에 덧붙여서 델타 E값. 델타 E값이라는 건 두 개의 색깔이 다른 거에 대한 편차를 표시해 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CMYK. 인쇄를 위해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잉크를 얼마씩 배분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LRV, LCH 이런 것도 지원한대요. 요거는 아마 쓰시는 분은 뭔지 알 겁니다. 우리들은 안 쓰니까 몰라도 돼요. 필요한 것만 쓸 줄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페인트 칼라는 여기 보면은 이걸로 찍었을 때 이거랑 가장 유사한 페인트가 어느 제조회사에 어떤 게 나오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찍어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인트 이 번호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찍은 색깔과 유사한 색깔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제안은 세 개 다 지원돼요. 그 다음에 파워, 요건 이제 전원 공급하는 방법이죠. 전원 공급하는 방법은 얘는 코인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코인으로 되어 있는 셀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USB를 통해서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한 용도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 둘은 좀 더 전문적으로 자주 측정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시는 그런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D. LED가 왜 중요하냐면 색깔을 그냥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빛을 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측정한다고요. 하나의 LED를 이용해서 뭐 완전히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는 LED 하나만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세하게 하려면 이 LED를 파장대별로 좀 나누거나 여러 개의 각도에서 투영을 해주면 좀 더 결과물의 정밀도가 좋아지는 거죠. EG 버전, 이렇게 간단한 버전은 하나만 가지고 그냥 간단히 색깔을 측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나머지는 6개의 LE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그런 색깔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칼리브레이션 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안에 센서가 이게 제대로 읽고 있어? 라는 것을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0점을 잡아주는 장치인데 0점을 잡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하얀 타일을 앞에다 놓고 직접 측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백색이야. 이 조명의 상태는 지금 이 상태야 라고 보여주는 그 완전히 흰색으로 모든 파장을 반사하는
그런 물질을 앞에 대고 측정을 한번 해보면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지 디바이스는 이 디바이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칼라 리더는 캡, 다시 말해서 뚜껑에 달려 있다는 거고, 프로 버전은 세퍼레이트,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일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타일만 바꿔주면 돼요. 타일만 부속으로 사서 바꿔주면 되는데, 캡인 경우에는 물론 캡을 바꾸면 되긴 하지만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생기거나 타일에 뭐 오염이 묻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버리고 새로 사는 거죠, 전체를.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게 이지 모델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렌즈, 요거는 빛을 이제 반사되어 오는 빛을 얼마만큼 모아서 정밀하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간단한 디바이스들은 굳이 렌즈를 이용하면 렌즈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도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놀 타입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렌즈 없이 그냥 구멍만 뚫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대신에 유닛이 간단해지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모델들은 이렇게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혹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모델은 렌즈가 있고요, 얘는 렌즈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장비에 뭔가 표시가 되냐 요건데, 나머지 이 프로를 제외한 이 두 모델은 그냥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애고, 프로 모델은 거기 LED가 있어서 LE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가능한가, 그 정보를 이 장비 안에 저장할 수 있느냐, 요거는 프로 모델에서만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얘네들은 케이스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들어있죠. 칼라 팰러트를 만들지, 이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피겨, 이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건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측정해줘서 보정치를 잡아주는 건데요, 요거는 얘는 없고요. 얘는 공장도값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다가 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새로 구매하시는 거고, 얘네들은 측정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트렌딩 컬러, 요 트렌딩 컬러, 요거는 이 제안을 해주는 거죠. 색깔 이런 게 요즘 유행이야 라고 색깔 제안해 주는 거,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요 제품 세 개의 비교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박스를 열어볼까요? 물론 이 제품들을 다 열어보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유닛 형태로 돼 있고 코인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요거는 제가 뜯어볼 수가 없어서 제품이 제대로 정식 출시되면 그때 다시 한번 뜯어서 알려드리고요. 얘네 둘은 제가 뜯어봤습니다. 물론 내용물이 지금 아마 신제품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꺼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포트가 있고요, 요게 뚜껑이에요. 뚜껑에 보시면 여기 타일 있죠, 타일. 요걸로 0점을 잡을 때 이렇게 입구를 막고 요 버튼을 누르면 0점을 잡아 주겠죠. 그 다음에 프로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커요.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가방도 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가방 있고, 가방 안에는 이렇게 0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일이 있고요. 뭐 별거 없죠. 이게 다예요, 박스는. 중요한 건 이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을 한번 써보려면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연결했는데요, 칼라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시고요,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연결 한번 눌러 볼게요. 연결. 자, 그러면 색상 계열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자세한 안내가 나오네요. 이거 뭐야, 업데이트를 하는 준비가 완료됐고요, 칼라 리더를 보정하랍니다. 그래서 보정 해서 이렇게 뚜껑을 끼워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읽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뚜껑을 뺀 다음에 올려놓고 읽기를 누르시면 요 테이블에 색깔이 이렇게 읽힙니다. 이렇게 읽히면 맨 위에 보면 KCC 칼라뱅크 2017, 이게 무슨 얘기냐면 KCC 페인트 중에서 칼라뱅크 2017 번호를 선택하면 요 내가 측정한 요 색깔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이 내가 측정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요쪽이 내가 측정한 색깔이고, 요 위에가 가장 유사한 거, 그 다음에 유사한 색깔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델타 E. 그래서 지금 요 색깔과 내가 측정한 거의 색깔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어요. 델타 E 값이 수치로 했을 때 2 이하가 되면 거의 유사해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전에는 사람 눈으로 아 이거 다른 색깔이야 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조차도 델타 E 이하의 수치는 비교해도 찾기가 쉽지 않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색깔을 잡으시면 되고요. 얘 색깔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요게 측정한 값이고, 요 옆에 게 KCC 페인트를 이용해서 어떤 색깔이 유용한지 나타내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측정한 거를 다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페인트들을 쓸지 여기서 리스트를 정할 수 있어요. 뭐 사마 페인트, KCC, 노루 페인트, 다 있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추가할 수 있고요. 전에 읽었던 리스트들 쫙 이렇게 읽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랩 칼라가 있죠. LAB로는 값이 뭐냐? 그래서 이 수치를 알려주면 아마도 프로페셔널한 색깔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이거 말고도 전문적인 칼라미터들이 많아요. 그걸로 딱 찍어서 얘는 랩 칼라 얼마예요. 그럼 유사한 색깔인지 아니면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연결해서 쓰는 거는 이제 봤으니까. 얘는 뭐가 다르냐면 요 옆에 LED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어서 딱 키면 버전이랑 요게 딱 뜨고요. 그 다음에 레디 투 메저, 이제 읽을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놓고 딱 찍으면 이렇게 랩 칼라가 표시됩니다. 랩 칼라가 46.0, A08, 뭐 이렇게 B 얼마 이렇게 딱 떠요. 10분의 1 단위까지 수치로 떠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뜨는데 그거보다도 급히 확인해야 될 때는 이렇게 딱 찍어서 색깔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똥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 이게 카메라가 멀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칼라 리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고요. 편하신 대로 가격대별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걸 어디에 응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트를 하는데 요 색깔이 아 이거랑은 좀 다른데 내가 원하는 색깔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럴 경우에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하시거나 뭐 어떤 걸 배합을 해 보실 때 비슷한 색깔을 찾았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 빨간색이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컬러를 눈으로 보고 뭐 색깔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이용해서 딱 찍어서 아 랩 컬러에 얼마에 얼마에 얼마구나, 그럼 이 값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에 딱 집어넣고 그 색깔을 팔레트에서 뽑아서 칠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색깔이 유사하게 뽑는데 유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색을 일치시킨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또 따르고요. 그래서 모니터로 작업한 것과 이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비교해서 가늠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가 완벽하게 칼리브레이션이 안 되어 있다면, 칼리브레이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모니터는 왜곡을 시켜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색깔을 전문가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렇게 랩 컬러의 수치로 되어 있는 지표가 있다면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것이고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협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장비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한번 써보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장비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